소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치생요람 강화가 있었고요. 17세기입니다. 소아주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, 밑술인 청월에 깨끗하게 빻은 맵쌀 두 말 다섯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다. 이 물 두 말 다섯 대를 팔팔 끓여 위 1의 맵쌀가루에 골고루 섞어 식힌다. 3. 노릇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. 덧술 1. 복숭아꽃이 활짝 필 때 다시 맵쌀 세 말과 찹쌀 세 말을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둔다. 2. 하룻밤 지나 불린 찹쌀과 맵쌀을 건져서 합쳐진다. 3. 물 6마리를 팔팔 끓여 식힌다. 4. 찐밥에 위 끓여 식힌 물을 붓고 골고루 섞는다. 5. 복숭아꽃 3냥을 항아리 바닥에 넣는다. 6. 앞서 빚은 밑수가 모두 합쳐서 5의 항아리에 담는다. 7. 복숭아꽃 3가지 3개를 항아리 속 가운데 꽂아 놓는다. 항상 차가운 곳에 두었다가 입으면 사용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복숭아꽃까지 3개가 필요합니다.